안녕하세요. 생태 뜻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한성굴입니다. 한성굴의 웅장함과 5억 년 전에 세월을 품고 살아 움직이는 동굴을 직접 함께 체험하시죠. 고고! 5억 년의 신비함이 깃든 곳, 석회동굴입니다. 모노레일은 힘든 길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하고 편안하게 주위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모노레일이 없을 때는 40분 이상을 이곳을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1997년에 개방했는데요. 5억 년전 석회 물질이 바다에 침전되면서 생기기 시작한 곳입니다. 동굴의 총 길이는 6km가 넘는데 그 가운데 공개된 구간이 1.6km입니다. 이 동굴의 자랑은 동굴 안에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멋진 계곡, 폭포, 호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만날 것은 미인상입니다. 동굴의 2차 생성물을 보는 데는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보는 사람 눈의 각도나 아니면 상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니까요. 미인상인데 한번 잘 보시죠. 이 화면상으로는 좀잘안 보이는데 직접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폭포입니다. 동굴 안에 이렇게 멋진 폭포가 있다니 참. 동굴 안에 이렇게 멋진 폭포가 있습니다. 동굴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은 동굴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하수가 흐르면서 종류석, 석순, 석주와 같은 멋진 2차 생성물을 만들고 동굴은 점점 커지죠.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동굴은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멈춘 거죠. 그러니까 죽은 동굴이라 할수 있습니다. 빗물이나 아니면 호수의 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그 물들이 동굴로 스며들고 동굴의 석회 물질을 녹이면서 점점 동굴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 살아있는 동굴. 물이 있어서 살아있는 동굴입니다. 자, 굉장히 풍부한 물을 자랑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몇안 되는 수량입니다. 제가 본 석회 동굴 중에서는 가장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광장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장마철에 오면은 천장의 싱크홀이나 이런 곳에서 엄청난 물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멋진 동굴을 보려면 가뭄 때 오는 것보다 장마철이나 아니면 이번 가을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와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굴은 물이 많을 때 보는 것과 물이 적을 때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물 수량이 풍부해서 정말 멋진 계곡과 폭포를 볼수 있네요. 조금 아쉬운 것은 싱크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까지 볼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고요. 싱크홀에서 물이 떨어지면 또 단점도 있긴 합니다. 옷이 젖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땐 비옷이나 우산이 필요하겠죠. 보통 동굴에 입장할 때 우산 같은 것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 예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우산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굴하고는 좀 다르죠. 실제로 우산으로 동굴의 석순이나 석주, 석순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습니다. 물이 쭉쭉 비 내리듯이 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와 사랑의 하트를 지나서 30m 높이의 아찔한 출렁다리를 건너봅니다.
아래를 보면 까마득합니다. 예전에는 아래를 비추는 조명이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조명이 없네요. 조명이 없으니 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분이 조심조심 난간줄을 잡고 출렁다리를 건넙니다. 아이들은 출렁다리를 만나서 즐거운가 봅니다. 소리 지르고 흔들고 정말 물 만난 곡입니다. 이곳은 통일광장입니다. 넓은 동굴 호수가에 한반도 지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일광장 둘레에도 멋진 종류석과 석순들이 많습니다. 하나같이 제각각 서로 다른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멋진 종류석 볼만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되돌아 나가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제2폭풍입니다. 수량이 풍부해서 정말 멋지죠? 근데 이곳은 조금 사람의 손길이 닿은 조형물이 좀 가미된 듯 합니다. 보시죠. 동굴을 들어오면서 보지 못했던 동굴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때는 종류석, 석순, 석주, 계곡, 호수 이런 것들처럼 동굴 안에 2차 생성물들을 자세히 보았다면 나갈 때는 동굴 안 전체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면서 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싱크홀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나오는 종류석도 함께 관찰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뭐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치 뭐 영화의 세트장 분위기 같은 것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애기 행성 뭐 화성 같은 그런 다른 행성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동굴의 주인입니다. 환선 스님이죠. 이 환선 스님이 이곳에서 거주했다고 해서 이 동굴 이름이 환선 동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처럼 성벽을 쌓아올린 모습을 닮았습니다. 만리장성처럼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지금부터는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동굴을 감상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무슨 말이죠. 또 동굴한 계곡을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는 것도 새로운 재미있는 듯 합니다. 물론 뭐 자연스러운 길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또 재미로 새로운 재미를 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